주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어는 사가지, 격주 방문, 음식팀의 방, 요로, 정일당 잡지 등 다섯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추격주, 사가집, 서어정 저자고요. 15세기입니다. 추격주 또는 추격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격춘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봄경치가 사람 마음을 쉬 살랑케 하여라. 부슬부슬 가랑비는 먼지도 일으키질 않네. 마시고 쪼는 병아리들은 죄다 제각각인데 날아오는 제비들은 짐짓 서로 치네 하느나. 한적한 집 울타리엔 백꽃이 눈처럼 내리고 술그릇에 넘실넘실 주격주가 그득하거니 취하여 부축받고 동쪽 이웃집으로 가서 깊은 밤 모자 가득 밝은 달을 이고 싶구려. 이렇게 주격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격주 방문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종역이고 주격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서 가루를 내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일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물을 타서 마시면 이와저 맛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종이 그릇, 그릇이 종이 그릇이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씨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미 네 마리 깨끗이 씻어 대나무 잎과 같고 향기로운 맛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요로 저자미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정일당 잡지 연 15, 1856년 하일청 향죽 주격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맛이 달고 향기로워 미향주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네 마리를 씻어 하루 이틀 정도 담가둔다. 2. 건진 것을 가루로 만든 후 시루에 쪄서 식힌다. 3. 여기에 끓는 물 9~4발을 섞은 후 식힌다. 4. 누룩 7마리를 합하여 버무른 그것을 독에 넣어 서늘한 곳에 둔다. 5. 21일 지나면 맵쌀 5대로 밥을 지은 것을 식혀서 밀가루 한 대를 섞는다. 6. 5를 독 안에 두어 7일 정도 지나면 밥알이 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루, 사발, 독이 필요합니다.
주격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주격추와 같은 말입니다. 주격추, 주격춘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문헌상에는 주격춘으로 나와 있어서 구분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눈에 들어온 새로워진 절후에 깜짝 놀라라. 새해의 즐거운 일로 또 경신이를 만났네. 오경의 창문은 매화의 눈발을 보내오고 하룻밤 쉴 자리는 주겹춘이 그만일세. 소첩들은 자지 않고 담소를 즐기는데 늙어 있는 병이 많아 탐진을 끊었다오. 아마도 오늘 저녁 동리의 집에서는 부인과 마주 앉아 조용히 술잔을 들겠지 해서 서거정이 이렇게 사가집에 주격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만드는 법은 주격추와 동일합니다. 죽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임원신명지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산림경제 5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위 와송주법대로 생, 대나무 마디에 구멍을 뚫고 재료를 넣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 1. 생 대나무의 마디에 구멍을 뚫고 술을 빚는다. 2. 대나무로 도끼를 만들어 꼭 맞물게 닫는다. 3. 황토진흙을 바르고 풀로 덮어 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익은 다음 꺼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 대나무, 황토진흙, 풀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죽통술 만드는 법, 방법, 죽통주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생 대나무의 마디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술을 빚는데 와송주법과 같이 만든다. 증보 산림경제 조리법 1. 생 대나무 마디에 구멍을 뚫는다. 2. 대나무 구멍 속에 술을 빚어 넣고 구멍을 밀봉한다. 3. 노란 진흙을 바른 다음 풀과 지푸로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 대나무가 필요합니다. 준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 탈의 붓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 복숭아꽃 3냥 3전, 탈의 붓꽃 5냥 5전, 참깨꽃 6냥 6전, 노런 감국꽃 9냥 9전을 응달해서 말린다. 2. 납수 3말, 복숭아 씨 49알을 취해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다. 3. 흰 밀가루 10근을 섞어 누룩을 만든다. 4.
종이에 싸서 49일간 49일 가둔다. 49일간 돈다죠. 5. 쓸 때마다 맹물 한 병에 요로 1원. 밀가루 반죽 한 덩이를 넣어 오랫동안 봉한다. 만약 술맛이 심심하면 다시 요로 1원을 첨가해서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합니다. 지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저자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엽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근거를 튼튼하게 하고 정수를 보호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한다. 구기자 나무뿌리, 생지황, 감국화 각각 한 근씩을 찧어 물한 섬을 한 섬으로 삶아서 즙 다섯 마리를 얻어 놓고 찹쌀 다섯 마리로 밥을 지어 고운 누룩가루와 함께 잘 섞어 항아리에 넣어 봉해 둔다. 맑게 익으면 하루에 세 잔씩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구기자 나무 뿌리 한 근, 생지 한 근, 감국과 한 근을 지어 한 섬의 물에 삶아서 다섯 마리 될 때까지 끓인다. 2. 찹쌀 다섯 말로 밥을 지어 고운 누룩가루와 1의 즙을 함께 잘 섞어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다. 맑게 익으면 하루에 세 잔씩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